네, 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명 국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RSA 컨퍼런스에 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사이버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사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총 14개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사의 기술력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 트렌드를 좀 보면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정말 메인 스폰서를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시찰점이 많은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RSA 컨퍼런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14개 기업과 함께 거의 60명에 가까운 인원들과 함께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과 또 한국의 기업들의 보안 전문가들과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참가 기업들도 굉장히 유능한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미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RSA의 화두 중에 하나는 AI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XDR이라든지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점점 고도화된 그런 방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소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점점 M&A가 더 활성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기술들도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키시아는 일본을 비롯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시회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더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또 한 기업이 한 부스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공동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오게 됐고요. 소감으로 치자면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했던 모습들을 오늘이 사실 마지막 첫 번째 프로젝트의 종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컨퍼런스에 대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갖고 선보이는 솔루션은 글로벌 타겟 제품으로 플랫폼 베이스고,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클라우드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대해 호응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코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형태를 베스트로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많이 준비한 사람으로서 사실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반으로 좀 더 고객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글로벌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글로벌 솔루션 벤더로서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편 타당하게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스들도 이렇게 보시겠지만 모르는 벤더명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고, 심지어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편하게 본인들의 기술을 다 토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아 진짜 이게 말로만 배러 투게더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안 쪽의 벤더로서의 어떤 유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있다는 게 이번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앞으로의 소회는 조금 다짐하고, 근데 일단 저희가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 전문성을 조금 더 색다르게 포메이션을 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OT 프레임워크를 갖고 왔는데요. OT의 기반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OT만 했다면 사실은 벤더들이나 이제 경쟁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뒤처질 수도 있었을 건데, 아, OT에 대한 기반을
IT 센트릭하게 연결을 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한 어프로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들 역시 같이 함께 공유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립부스로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물론 뭐 한국관 왔을 때 첫 출전이라서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고 뭔가 딱히 성과를 기대하고 온 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쌓게 봤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독립관 준비하면서 나름 뭐 시간도 비용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우선 그 희망사항은 엔드유저를 만나서 우리 제품을 뭐 판매함에 앞서서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고객을 만나보자가 원래 이제 첫 번째 목표였는데 한국관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부스에서 개최하면서 거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하면서 몇몇 이렇게 의미 있는 엔드유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뭐 나름의 성과였던 것 같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제가 이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가 따져봤던 제품은 이제 미국에 와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유사한 게 있을까 이제 찾아보러 이제 다녔었고요. 우리 정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유사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스 방문하신 분들한테 우리의 사상을 얘기를 했을 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작년보다는 우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해도가 높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그게 미국에서의 어떤 그 트렌드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좀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로 RSA 전시회에 부스를 만들어 참가한 게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체 글로벌 고객 수를 120개 정도 돌파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나 또는 저희 고객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전 세계 한 50개 정도 파트너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들이 여기 RSA에 참가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가서 데모나 시연을 들어라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의 큰 변화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른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라든지 공급망 보안 이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RSA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 간의 융합을 통해 갖고 정말로 제로 트러스트가 추구하는 아주 디테일한 보안 정책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업자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솔루션 도입 사업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산업화 돼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UWSS라고 해서 통합 웹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이번 전시회를 출품했습니다. 그 솔루션의 특징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 가장 큰 특징이고 현재 RSA에 와서 보니까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이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향후에 중요한 웹보안 솔루션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웹방화벽, 웹셀 탐지, 웹악성코드 인풋 탐지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고 또 업체 간의 협력을 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도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파트너를 찾아서 이런 걸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RSA 처음 참가해봤고 또 정말 그 한국관에서 많은 외국인 분들과 또 한국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선보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설레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설명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다 쉴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같이 여기서 한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더 좋은 제품들 만들어서 내년에도 더 큰, 더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RSA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이번 트렌드는 확실하게 모든 곳이 다 AI를 중심적으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도 AI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스들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 생성형 AI가 바꿔가는 그 세상이 정말 빠르게 예상보다,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침 이번에 AI 엔진을 개량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정도는 좀 빠르게 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모두가 AI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참가를 하게 돼서 일단 참가의 일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모르던 업체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기존에 알던 국내 업체들도 여기서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여전히 뭐 제로트러스트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보안을 많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